아이폰 배터리 교체 비용이 17만 9천 원이 나왔다. 아이폰 16 프로 서비스용 배터리 예상 비용 자동차 배터리보다 더 비싸다. 아, 지금 아이폰 16이 나왔어? 야, 자급제로? 와. 아이폰 16이 얼마나 좋게 나왔을까? 검색 좀 해볼까? 안 나오면 랄프야. 넌 지금 그 실베에서 검색해. 이 나왔네. 카페 있네. 오, 이 출시글이 며칠 전부터 올라왔었구나. 아이폰 16 프로 색깔 너무 예뻐요. 일단 실물 깡패에 가장 예뻤던 건 바로 이 데저트 티타늄이에요. 핑크 같기도 하고 골드 같기도 한이 색상. 맑고 은은한 핑크와 골드를 좋아하신다면 이겁니다. 이건 내추럴 티타늄 컬러입니다. 아이폰 15 프로 내추럴 티타늄보다 조금 더 쿨톤의 회색 느낌이에요. 고급스럽고 깔끔합니다. 이 두 컬러가 조금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었다면 이제 화이트 티타늄부터는 완전 선명하고 깨끗한 느낌이에요. 하얀색 이쁘다. 옆면 밴드와 대비감도 눈에 띄고요. 블랙도 무난하고 깔끔하죠. 블랙도 이쁘다. 근데 저는 아이폰 16보다 가전주부님이 더 이쁘다고 생각해요. 예. 정말 가전주부님은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죠. 아직도 이 앱 스마트폰에 없으시다고요? 핵심은 바로 무게와 사이즈죠. 133g. 두 명의 단점도 뚜렷한 이 미니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미니는 이름답게 가전주부님은 진짜 아름다우시네. 미모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전주부입니다. 오늘은 네, 옆에 이렇게 또 아름다운 손님 오셨는데 아이폰을 사고 싶은데 계속 망설이시는 분들을 제가 좀 만나가지고 인터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네. 릴스슨 애기 비니비니로 활동하고 있는 임정민입니다. 갬성을 한 스푼 넣고 싶었어요. 다른가요? 약간 에일리상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아이폰 16 봐야 되는데 갑자기 가전주부님이 나와가지고 오랜만에 보는 내가 굉장히 좀 그 좋아했던 유튜버분이에요. 테크 유튜버분인데 초반에 청소기 영상으로 입문해갖고, 예. 옛날에 구독도 했었어. 그래. 이 영상으로 내가 입문했지. 뭐야? 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LG슨이 아니고 LG전자의 네, 코드. 웃는 게 너무 이쁘더라고. 약간 이런 상을 제가 좀 좋아합니다. 예. 아무튼 아이폰 16으로 다시 넘어가자. 결혼하셨어요. 예. 그 데저트 티타늄 색상. 베젤을 극한으로 줄이고 카메라 컨트롤 기능이 추가가 됐고. 가장 첫눈에 들어오는 건 역시 디자인이죠. 색깔이랑. 16 프로. 프로가 제일 비싼 라인이죠? 모름지기 핸드폰은 근데 내가 봤을 때
검은색이 제일 깔끔하긴 해. 흰색보다도. 왜냐면은 검은색의 장점이 뭐야? 그냥 딱 보자마자 질려버려. 보자마자 질리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질림의 총량이 넘어서질 않아. 그래서 질려버리기 때문에 그게 무난한 거야. 진짜로 보자마자 질려버리기 때문에 그냥 검은색이 제일 무난하긴 해. 핸드폰은 맞아요. 더 질릴 게 없지. 우리가 자동차 시트도 그렇고. 신제품 이벤트를 이번 애플에서 했는데 제트 블랙, 티타늄, 물온도 센서, 초고속 충전, 줄어든 두께가 더 커진 화면, 애플 워치 599,000원부터. 확실히 애플 워치가 딱 이제 그 손목에 있으면 약간 좀 스마트함이 플러스 1 돼 보이는 그런 아이템이죠. 울트라? 이거 뭐야? 갤럭시 워치 울트라인데 이거는 GPU. GPS. 에? 149,000원? 뭐 코난처럼 여기서 뭐 이렇게 독침 나가는 기능이 있나? 뭐 씨발 무슨 스마트 워치가 뭔 100만 원이 넘어가냐? 어? 아니 나 얼마 전에 갤럭시 워치도 80만 원 나오는 거 보고 나서 이쁘긴 한데 좀 선 넘네 이 생각했는데 아이폰은 더하네. 애플은 더해. 뭐 총 나가냐? 뭐 뭔 기능, 뭔 기능이 있길래 씨 100만 원이 넘어? 존나 선 넘었네. 산악 다이빙 같은 익스트림 스포츠 한 사람들한테 필수품이라고. 아니지. 산악 다이빙 익스트림 스포츠 하는 사람들은 가민 시계인가? 그 가민 뭐 이렇게 GPS로 위치 이렇게 나오게 하는. 근데 그것 자체도 굉장히 매니악하잖아. 야, 이건 좀 아니다. 명품 시계는 더 비싸잖아. 명품 시계가 왜 비싸냐? 그 안에 있는 정말 아주 미세한 장비를 갖다가 수제로 만들고 그 아주 정교하게 이루어져 있는 그 뭐라 그러냐? 그 기술 뭐 이런 거 보고? 메커니즘? 아니? 그 안에서 딱 그 돌아가는 걸 뭐라고 하잖아? 그 미세한 뭐랄까? 무브먼트. 맞아, 맞아. 그래. 그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그런 기술력에다가 인간의 손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게 디지털 방식이 아니라 아날로그 방식으로 정교하게 한 땀 한 땀 엄청나게 많은 정교하게 많은 그 부품들이 들어가는데 그거 그 무브먼트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단순히 시계를 보는 거지만 그 안에 어떤 이 회사만의 헤리티지가 있고 그런 것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비싼 거야 시계는. 근데 이거는 디지털이잖아. 100만 원이 넘어갈 일이냐고.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들. 제가 조만간 팀쿡한테 카톡 할게요. 날릴게요. 싸가지 없이 어디 애플 저 스마트워치를 100만 원을 넘게 갖다 파냐고. 쿠기햄한테 내가 카톡을 좀 할게. 싸가지 없네 정말.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 개바야. 현명하게 사는 방법은 이 가격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쓰다가 맛있네 재밌게 잘 즐겼으니 이제 팔아야지 하고 한 몇만 원 뺀 가격에 팔리면 그거 갖다 주서다가 줍줍 하면 돼. 당근 민트급으로 가다가. 그게 현명한 소비 습관이지. 다음. 에어팟. 이게 그렇게 좋다면서. 노이즈 캔슬. 콩나물 두 덩어리에, 그래도 269,000원이면 그렇게 나쁘지 않다.
뭐 노이즈 캔슬링이니 뭐니 이런 기술 들어가 있고 배터리 좋아지고 음질 좋아지고 조그만 거에다가 갖다가 다 때려박았잖아 기술을. 그러면은 뭐 저 정도는 뭐 에어팟 맥스 디자인이 이쁘더라. 요다 현상이 없어. 일단 좋은 헤드폰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귀때기가 이렇게 두꺼워 갖고 요다 현상이 있는데 요다 현상이 없어서 좋아. 뭐 잘 나왔나 봐요. 애플 인텔리전스 베타 시계. 카메라 조절 기능이 뭐야 이게? 측면 카메라 컨트롤. 뭐 어떤 기술이 생긴 거야 지금 이거에? 카메라 측면 버튼으로 2배, 4배, 8배, 16배, 32배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 터치로 확대 같은 거 하는 거 같은데요. 뭐 갤럭시에 있는 거잖아. 갤럭시에 있잖아. 버튼 하나로 된다고? 네, 그 이거 이제 링크 드릴게요. 아, 센서로 눌러갖고 이렇게 올리면은 이렇게 줌 되고 줌 내려가고 그거 자체가 이렇게 좀 센서로 된다. 터치식으로? 전원 버튼 아래 쪽에. 아, 전원 버튼 아래 이렇게 그 터치식으로 센서가 있구나. 아, 그거 잘 만들었네. DSLR 카메라 셔터 누르는 느낌. 근데 나는 사실 진짜 고급진 다이얼 이 그 뭐냐 조그 방식이 참 좋던데. 졸라 비싼 음향 기기에 들어가는 왜 있잖아 여러분들 스댕으로 돼갖고 스댕으로 깔끔하게 그냥 완전 메탈릭 해갖고 그 싹 돌릴 때 이렇게 그 돌아가는 그 느낌 그 조그 기능 그런 것처럼 핸드폰 옆에다가 이렇게 싹 달아주면 좋을 텐데 돌리면서 그런 걸 좀 좋아하는데 그런 게 들어가려면 돈이 더 들겠지 아마. 맞아. 그래서 방수 방진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좀 찰진 그런 느낌을 못 넣는다는 거지. 측면에 이렇게 카메라 줌 땡기고 줌 아웃 시키고 또 요걸 갖들고 또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겠네. 휴대폰 음량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도 될 것이고 또 다른 어떤 페이지 업다운도 가능하겠다. 이거 괜찮다. 내가 보고 사파리로 뭐 인터넷 보다가 이렇게 내릴 때 굳이 핸드폰 화면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괜찮지 않아? 가격이 골드 이쁘다 뭔가. 나이 먹으면 이제 골드 쪽에 이제 자꾸 눈이 가고 그런다던데 골드 이쁘다. 확실히 요 사과마크가 진짜 진땡이긴 하네. 이쁘긴 하다. 이쁘긴 해. 인정할게. 그리고 이제 뭐 통화 녹음도 되고 뭐 다 된다며. 더 이상 뭐 그리고 뭐 애플 그 저 뭐 핸드폰으로 뭐 결제하고 이런 거 다 된다며 요즘은. 아 카메라 툭 튀어나와가지고 핸드폰을 이렇게 눕혀가지고 놓으면은 카메라 때문에 이렇게 휴대폰이 딱 깔끔하게 책상에 딱 이렇게 밀착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덜그럭덜그럭 거리는 그게 싫다 이거 아니야. 그럼 네가 만들어. 네가 만들어 이 새끼야. 네가 만들어줘 이 새끼야. 저 조그만 거에다 이 기술 저 기술 다 집약해갖고 그냥 조그맣게 어떻게든지 화면은 넓게 만들고 베젤은 얇게 줄이고 두께도 쭉 줄이고 무게도 줄이고 다 하려고 하는데 그럼 네가 만들어봐 이 새끼야. 날고 기고 한다는 기술자들 싹 다 기술의 집약체를 갖다 때려 넣어갖고 만든 게 겨우 저건데.
와, 4K에 120프레임이 된다고? 요거는 좀, 크. 공간 음향 편집? 미쳤다. 공간 음향 편집이라는 거는, 이, 편집 프로그램에 있는 이제 음향을 다른 소스로 이렇게 다른 어떤 그 카테고리처럼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네.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파트라 그러나? 그 채널을 나눈다 그래야 되나? 어. 와, 영상 따로 소리 따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아니야? 오. 어, 다른 트랙으로. 야. 지리네. 그럼 폰으로 그냥 촬영하고 편집도 되겠다. 편집도 뭐냐, 깔끔하게 그냥 잘 되겠네. 공간 음향 편집이란 게 정확하게 뭘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런 건 안 될 거야. 저 어떤 저 공간 내에서 영상을 찍었는데 오디오가 따로 들어가 있어. 근데 그 오디오가 따로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뭔가 시계 초침 돌아가는 소리나 화이트 노이즈나 이런 것도 따로따로 빼갖고 제거하고 이런 게 된다? 아, 그건 아니야. 그거는 아니고 그건 채널 마이크가 따로따로 있어야 돼. 말이 안 되는 거고 공간 음향 편집은 그냥 이제 조금 뭔 소린지 모르겠네. 이해가 안 가네요, 약간. 영상 있다고 설명이 된 게? 주변 소리 시끄러울 때 이렇게 줄여주는 그런 거? 그럼 잡음 제거라 그래야지. 그런 거구만. 아니, 좀 볼까? 영상? 저작권 안 걸리지 않냐? 좀 찾아봐, 랄프야. 아, 이 자식아, 임마. 아니, 아까부터 계속 드렸는데 형이 안 보셨잖아. 자, 임마! 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전신자입니다. 9월 10일 새벽 2시에 애플의 이벤트가 개최되었죠. 얇아지고 가벼워지고 충전 속도 엄청만 들려줍니다. 또 세 가지 음성 옵션을 제공하는데 인프레임은 촬영 프레임밖에 있는 사람들의 대화가 있더라도 프레임에 잡힌 사람들의 음성만 들려줍니다. 스튜디오는 흡음 시설에서 녹음한 것처럼 녹음이 된다고 하고 시네마틱은 영화에서 쓰이는 사운드 포맷처럼 주변의 모든 음성을 스크린 앞쪽으로 향해 말하는 것처럼 모아준다고 합니다. 아, 이거 또 사운드 그 저 전문가들이 이렇게 좀 저 프리셋 만져갖고 해놓은 건 맨키로 이렇게 해놨네. 시네마틱, 스튜디오, 인프레임, 스탠다드 식으로 찍게 되면은 이 피사체에서 나오는 소리, 이 피사체에 집중할 것인가 소리 자체를 아니면 공간적인 어떤 그 소리를 담을 것인가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네. 이제 이해했어. 이제 이해했어, 이 기능. 대단한 기능은 아니야. 근데 대단한 기능이 맞아. 그리고 아, 그래, 영상을. 네. 뭐 저거 말고 뭐 또 혁신적인 게 있을라나? 혁신은 없어 이제. 이제 기술이 너무 그 고점에서 놀다 보니 상향 평준화 돼갖고 이제 더 이상 혁신은 없는데 편의성이 올라가야지. 이제 더 이상 기술적으로 뭔가 혁신 없고 편의성이 나와야 돼. 25만 원 아이폰 16 플러스 가격과. 딱 컨트롤입니다. 보고 저까지 셔터 버튼이라고 루머가 나왔던 기능인데요. 아이폰 16 시리즈에 모두 탑재가 되었고 전원 버튼 아래쪽에 버튼 하나가 자리합니다. 햅틱 피드백을 주는 포스 센서가 들어가 있어서 마치 실제 DSLR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느낌을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기능 아주 다양합니다. 버튼 한번 누르면 카메라 앱이 실행되고요. 그대로 한번 더 누르면 바로 사진 촬영 가능하고 꾹꾹 누르면 동영상 촬영. 이거 진짜 잘 만들긴 했다. 잘하긴 했네. 나는 갤럭시 같은 경우는 이거 쓰거든. 두 번 따닥 딸깍딸깍 두 번. 그럼 이제 나온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뭐 하는 건데 두 번 딸깍딸깍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 버튼 한 번으로 딸깍으로 만들고 아 그냥 손동작 한 번 더 들어갈 뿐이잖아요. 라기보다는 저 버튼이 졸라 찰질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 누르는 맛이 있는 것처럼. 왜 라이터도 듀퐁 쓰면은 항상 뚜껑 열 때 듀
퐁 아니 튜 퐁 소리 나게 청량한 소리 나게끔 손가락 힘 빡 줘갖고 팡 튕긴단 말이야. 소리가 되게 듣기 좋거든 듀퐁 라이터가. 그런 것처럼 뭔가 찰진 그런 기술이 들어갔을 거란 말이지. 마우스도 클릭할 때 이렇게 클릭 그게 우리 기계식 키보드 쓰는 이유도 그거잖아. 찰진 손맛. 그러니까 촬영이 진행됩니다. 또 반셔터처럼 살짝 누르면 초점과 노출을 자동으로 고정해줍니다. 그리고 살짝 눌렀을 때 확대 축소 같은 제어 항목이 떠요. 이게 이전에 야 이거 잘 만들었다. 아 그래 자동으로 고정해줍니다. 그리고 살짝 눌렀을 때 확대 축소. 야 이거 좋다. 이게 이번에 메인이네. 내가 봤을 때 아이폰 16의 그 가장 내세울 만한 점은 이거다. 위에 버튼으로 이렇게 할 때 디카에 이런 거 나오잖아. 디카에 딱 있는 딱 그거잖아. 이게 떠요. 이게 전원 버튼이나 볼륨 버튼 누를 때 화면에서도 눌러지는 게 보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보여지는 거에다가 기능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눌렀다는 것이 보여지고 기능도 바로 보면서 쓸 수 있는 직관적으로 잘 만들어졌어요. 아, 참 잘 만들었다. 이거 만듦새가 좋다. 역시 애플. 일단 카메라 컨트롤이 좋은 점은 위치가 좋다. 가로로 촬영할 때는 카메라 느낌이 나고 세로로 촬영할 때도 손가락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접근성이 좋은 것 같아요. 사용해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간판으로 전작과 동일합니다. 새로운 세라믹 실드 바꿔주고 화면 뭐 이런 거는 뭐 본을 위해서 보여주고 AI는 뭐 삼성도 있고 하고, 강아지가 무슨 종인지 궁금하다 그러면 역시 똑같이 해주면 찾아주고 아예 다 있어요. 애플도 저 아이폰도 갤럭시 다 있는 거. 그러나 전체 크기 자체는 전작과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요. 그게 가능한 건 베젤을 굉장히 얇게 줄였기 때문에 전작과 큰 차. 무게는 6g 줄었고, 두께 가로 세로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요. 그게 가능한 건 베젤을 굉장히 얇게 줄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많이 해가지고요. 새로운 4,800만. 아 베젤을 줄여갖고 폰 두께를. 나서 메인 카메라 2세대 쿼드픽셀 센서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까지 나온 내용상으로 프로와 프로맥스의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신기한 게 아이폰이 원래 셔터렉이 없기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4,800만화소 촬영이나 프로 로우 촬영은 셔터렉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것마저도 제로 셔터렉을 구현했다고 합니다. 기대를 품지 않고 가능해졌다고 하니까 성능이 많이 올라왔나 봅니다. 그리고 4K 120프레임 영상 촬영이 가능해졌고 촬영한 다음에 속도 조절도 쉽게 가능해졌습니다. 하나 더 기대되는 건 마이크인데 4개의 좋은 마이크가 탑재되어서 뭐 동영상 촬영 녹음도 좋아지겠지만 음성 녹음할 때도 좋은 녹음이 가능할 것 같아요. 노이즈도 많이 줄었다고 하고 또 음성 녹음한 다음 그 위에 바로 다시 또 녹음을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오디오 믹스 기능은 배경 소음과 사람 목소리를 구분해줘서 세 가지 음성 아빠 조금 뽐뿌가 오네 이거. 아이폰 16 뽐뿌가 좀 오는구만. 155만원부터 프로맥스는 190만원이네? 디스플레이 좀 더 크고 이야 뽐뽀네 이거. 아우 어떡하냐 이거. 아쉣 다시 아이폰 넘어갈까 이거? 야. 오. 오. 사진 자주 찍긴 해. 오, 이쁘다. 위켄드 뮤비 촬영을 아이폰 16으로 촬영했다고? 아, 뭐, 근데 이런 거는 워낙 영상물이
찍는 사람이 사람에 따라서 결과물이 다르게 나오는 거라서 야, 좋네. 근데 배터리 교체 비용이 17만 9천 원이라고? 장난빠냐, 이 새끼들아? 어이가 없네. 아, 비싸긴 하다. 어우, 비싸. 넘어가겠습니다. 아이폰 16.